주말에 바쁜 거 없지? 아직은 계획 없는데. 왜? 이번 주말에는 놀러와. 와서 소고기 먹어. 갑자기 웬 소고기? 네가 하도 집에 안 오려고 하니까 소고기로 유인하는 거야. 주말에 다른 계획은 없는데 이번 주는 내내 피곤해서 좀 쉬려고 했는데. 너 저번에도 쉰다고 못 온다고 하더니 또 그 핑계야? 일하니까 주말엔 쉬고 싶지. 아니, 누가 집에 와서 일하래? 와서 안심 스테이크나 먹으라는데 그렇게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네 마누라가 시댁은 가기 싫대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번에도 안 오면 엄마 아예 안 보겠다는 뜻으로 알 거야. 왜 또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잔말 말고 그냥 좀 와. 나도 와이프랑 얘기 좀 해볼게. 엄마가 오라는데 그냥 좀 올 것이지. 거기서 와이프한테 물어본다는 말은 왜 해? 와이프도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어본다는 거지. 네 마누라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 너만 와. 너 먹일 소고기도 부족해. 그렇다고 어떻게 나만 가. 하여튼 알았어요. 이번에도 안 온다고 해봐라. 내가 쫓아가서 너 끌고 올 거야. 알겠다고. 잠시 후. 이번 주말에 당신 일정 있어? 아니, 그냥 쉬려고 했지. 그럼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집 갈까? 엄마가 소고기 먹으라고 오라고 하더라고. 아, 어머님이 오라고 하셨어? 엄마가 여러 번 오라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귀찮아서 안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거절하면 엄마 진짜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일정은 없는데. 그럼 가서 안심 스테이크 먹고 오자. 집에 오래 있을 거 아니고 가서 밥만 먹고 금방 오자. 근데 밥만 먹고 금방 오는 게 될까? 우리가 할 일 있다고 하고 금방 나오면 되지. 그래. 많이 불편해서 그래? 티 많이 나? 당신이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엄마랑 불편한 게 눈에 보이니까. 티 내려던 건 아닌데. 미안. 고부 갈등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 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불편한데 가자고 하는 게 미안하기도 해. 당신 집인데 가야지. 어머님이랑 어색하다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도 없고. 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해볼게. 고마워. 며칠 후.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저희 너무 오랜만에 왔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왔니? 오늘 뭐 좋은 일 있니? 기분이 좋아 보인다. 어머님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워서요. 식사 준비는 내가 얼추 해놨으니까 너는 수저만 놓아라. 네. 어머님, 제가 밥도 퍼놓으려고 하는데 한 공기 부족할 것 같아요. 아, 좀 부족하지? 네 밥은 따로 있어. 제 밥이 따로 있어요? 냉동실에 밥 얼려놓은 거 있어. 그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 아니, 왜 제 밥만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똑같은 밥이야. 좀 걸리더라도 제가 밥을 새로 할게요. 뭐하러 그러니? 가족들 먹을 때 같이 먹지. 전 천천히 먹어도 돼요. 어차피 냉동실 자리 모자라서 처치곤란이었는데 잘 됐지. 네가 먹어서 없애라. 아니, 이럴 거면 저는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넌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그런다? 별것도 아니면 제가 새 밥 먹고 아버님이 냉동밥 드시면 되겠네요. 예, 넌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냉동밥을 드리니?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요. 아니, 나는 너 생각해서 냉동밥 주는 거야. 냉동밥이 살 빠지는데 좋다고 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아까는 처치곤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뭘 일부러 냉동밥 준다고 하시는 건데요. 아까는 기분 좋게 오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난리니? 서운하니까 그렇죠. 그럴 거 없어. 나랑 바꿔먹자. 아니, 넌 그냥 주는 밥 먹지. 왜 네가 그걸 먹는다고 그래? 누가 뭘 먹으면 어때. 그냥 내가 먹을게. 아니, 글쎄 네가 왜 먹냐니까. 너 새 밥 먹이려고 일부러 밥 했는데. 그래도 며느리도 손님인데 냉동밥은 너무하잖아. 아, 뭐가 너무해. 우리 아들은 일하고 힘드니까 새 밥 먹을 자격 충분하잖아. 근데 며느리는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넌 네 밥까지 빼앗길 거야? 엄마, 이 사람도 집안일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느라 바쁜데 집에서 놀기만 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했지.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거랑 어디 같아? 아휴, 왜 그렇게 말해. 난 이 소고기도 너만 먹이고 싶어.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 며느리도 엄마 자식처럼 소중한 사람이야. 며느리 소중하지. 그래서 소고기 먹으라고 며느리도 불렀잖아. 근데 왜 치사하게 밥 갖고 그래. 이렇게 대놓고 엄마가 차별하면 저 사람 서운하지 않겠어? 여하튼 잔말 말고 새 밥은 너 먹어. 그냥 내가 냉동밥 먹을 거야. 너 정말 엄마 말 안 들어? 집에서 네 와이프한테 얼마나 잡혀 살면 네가 이렇게 낮춰서 네 마누라를 감싸고 돌아. 그런 거 아니야. 말 들으라면 말 들어.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저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남편 새밥 먹이고 저는 냉동밥이나 대충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라 이거예요?
너 요즘 살 많이 쪘어. 너 살찐 거 보기 싫어서 내가 냉부동밥 일부러 한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찔리세요?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일부러 밝게 인사도 하고 노력하는데 어머님은 정말 왜 그러세요? 그깟 밥 대충 먹으면 안 되냐? 네 남편 세 번 먹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대하시니까 제가 여기 오기 싫은 거예요. 아니, 너도 네 친정집 가면 공주 대접받고 내 아들은 머슴 취급당할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 사위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안 봐도 뻔하구만.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 되셔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편하면 시댁에는 왜 왔니?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온 거예요. 저도 진짜 오기 싫었어요. 넌 내가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러니? 어머님 저번 명절에도 저한테 일 시키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 마사지 해주라고 하셨죠? 그게 뭐? 네 남편 운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네가 좀 신경 쓰라는 게 뭐 잘못됐니? 하루 종일 요리한 건 저였어요. 남편이 설거지라도 해주려고 하면 어머님이 못하게 하셨잖아요. 어느 집이나 남자가 부엌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해. 지금이 뭐 조선시대예요? 아, 겨우 그 정도로 불만이라고 하면 나는 네 시아버지랑 이혼했어. 저번에는 저한테 남편 월급 빨아먹는 모기 같은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땐 내가 솔직히 명절에 일 많이 하는 것도 참을 수 있는데요. 어머님 그렇게 대놓고 저 무시하고 남편 고생시키는 여자라고 하시는 말은 못 참겠어요. 그땐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 어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농담으로 해요? 막말하시면서 전부 농담이었다고 하면 없던 일이 돼요? 아이고 참 별 얘기도 아닌 걸로 마음에 담아두고 너도 참 속 좁다. 어머님 속은 뭐 넓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정말 왜 그런 식으로 할래? 어머님도 제가 말 함부로 하니까 기분 나쁘시죠? 저도 그래요. 저 이제 어머님한테 이런 서러운 대접 받기 싫어요. 소고기 해준 거는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전혀 안 감사하다고요. 저 이제 시댁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너 꼭 이런 식으로 해야겠니? 앞으로 명절이고 어머님 생신이고 저는 여기 올 일 없어요. 어차피 남편만 소중하시잖아요. 남편만 보세요. 너 정말 왜 이러니? 어차피 저 안 본다고 어머님 아쉬울 것도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 안 봐서 마음 편하고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보지 말아요, 어머님. 그래, 내가 냉동밥 준 건 좀 너무했다. 인정해.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하고 넘어가라. 저 이만 가볼게요. 아, 밥 먹고 가! 싫어요. 저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정말 미치겠다. 네 마누라 정말 왜 저런다니? 매번 저렇게 예민해? 엄마, 아, 정말로 와이프한테 남편 월급 빼먹는 모기 같다고 그랬어? 아,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 내가 농담으로 했단 말이야. 엄마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농담을 했겠지. 아, 와이프는 엄마랑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밀어내? 넌 지금 제가 저러고 나갔는데 네 마누라 편을 들고 싶니? 밥도 그래. 유치하고 치사하게 왜 그래 정말. 아, 너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엄마도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엄마, 아, 나도 이제 안 올게. 뭐?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엄마 이러는 거 진짜 낯설고 불편해. 너까지 왜 이래 정말. 엄마야말로 왜 이래? 이 식사 망친 거 와이프 아니고 엄마야. 나도 이제 집에 안 올래. 야!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게요. 괜히 얼굴 붉히면서 살지 말아요. 너는 집에 와야지. 와이프는 두고 나 혼자 집에 오라고? 엄마, 나 결혼했어. 더 이상 품 안에 자식 아니라고. 네 마누라 저러는데 너는 말리지는 않고 똑같이 하겠다는 게 말이 돼? 엄마는 내가 결혼생활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거 아니었어? 지금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 결혼생활 망치는 거야. 네 마누라가 고분고분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아니지. 엄마가 그 사람 섭섭하게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지. 다 내 탓이다. 이거니? 어. 아들 사랑 유벌난 거 자랑 아니야. 그래. 내가 좀 잘못한 거 알았어. 알았으니까 너도 이제 그만해. 엄마가 나서서 해결해. 그 전까진 나도 집에 안 와. 내가 어른인데 굽히고 들어가라는 거니? 엄마가 시작한 일이잖아. 어른이면 직접 해결해야지. 너 진짜? 나 갈게. 너 정말 이러고 갈 거야? 잠시 후.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 많이 속상했겠다. 나도 그냥 잊으려고 했어. 근데 오늘은 서러움이 쌓이다가 터지니까 나도 말이 나오더라. 계속 참는 것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잘 얘기했어. 엄마가 잘못했고 나도 집에 안 가. 나 그냥 연 끊고 살 거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어머님은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나한테 곁을 안 주셔. 이제는 무시당하고 서러움 당하는 것도 지쳤어. 당신이 무시당하는 거 나도 싫어.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당신 나한테 서운하지 않아? 내가 시댁이랑 연 끊고 살겠다는데? 당신 서러운 거 알면서 시댁에 가자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 나 이제는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제 서운해하는 것도 지겨워. 엄마한테는 당신한테 제대로 사과하라고 말했어.
엄마랑 얘기해보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님한테 큰 기대 없어. 당신 마음 안 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화해할 필요 없어. 그래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남편인데 당연히 당신 편 들어야지. 그동안 많이 서러웠을 텐데. 그날 저녁. 너 그날 태도가 뭐냐? 그거 따지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네 시아버지도 있는 자리에서 그게 뭐냐? 어른들 앞에서 그따위로 하라고 배웠냐? 네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던?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는 잊으셨어요? 어른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그따위로 하는 건 아니지.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무슨 대접을 받든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아, 당연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인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서운해도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지. 어머님, 제가 다시는 어머님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너 또 그 소리 하는 거냐? 너 그거 나 협박하는 거야. 가족끼리 보고 안 보고가 어디 있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너 내 아들까지 구워 삶았더라? 저 어머님이랑 입씨름하는 것도 지겹고요. 이만 끊을게요. 전화 끊기만 해봐. 내가 가만 있나 봐라. 다 제 잘못이라고만 하시는데 무슨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내가 받아주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인정을 해요. 전화 끊을게요. 이게 정말. 잠시 후. 내가 기가 막혀서 찾아왔다. 솔직히 어머님 오시는 거 안 반가워요. 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너 정말 나 안 보고 살 거냐? 네. 아이를 낳아도 어머님 안 봐요. 우리 부부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어머님은 안 봐요. 그냥 연 끊을 거예요. 아니, 너는 그런 말을 어쩜 그렇게 쉽게 하니? 어머님이 절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노력하고 다가갈 때는 쳐다도 안 보셨잖아요. 난 네가 며느리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줄 알았다. 며느리가 욕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왜 며느리한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는데요? 며느리니까 내 아들 꼬셔서. 어머님, 저 남편이랑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머님 아들 빼앗은 게 아니고요. 넌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님은 주부로 사시면서 놀고 먹으셨어요? 어머님도 주부로 그 긴 시간을 지내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난. 어머님은 제가 왜 그렇게 미우세요? 대체 왜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면 어머님은 그러지 마셔야죠.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한 게 어머님한테 왜 미움받을 일이에요? 그래, 네 얘기 들으면서 나도 너한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걸 이제야 아셨네요. 나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한테 대들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어.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가 있니? 저는 부당한 거 못 참아요. 그런 거 참으면서 사는 거 바보 같은 시대고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는 연 끊고 살겠다는 말 하지 말아라. 그 얘기 들으니까 속상하더라. 저는 안 보고 사는 게 어머님이랑 저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도 저 싫어하시잖아요. 싫은 사람을 왜 억지로 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아들까지 못 보면 되겠어? 어머님이랑 남편의 관계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미안하다. 네, 이만 가보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럴 거니? 어머님이 사과하면 제가 뭐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쌓인 게 많아요. 아이, 그럼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니? 이만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너희가 아이 낳으면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가끔 너희랑 식사도 하고 싶고. 그렇다. 그럼 진작 좀 소중하게 대해주시지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네요. 다음에 네가 우리 집 오면 따뜻한 밥 해주마. 됐어요. 이만 가보세요. 그날 밤. 나는 사과도 했고 좋은 말로 했는데 매정하더라. 내가 이 나이에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서럽더라.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했는데 걘 어쩜 그러니? 엄마, 나한테 와이프 흉보려고 전화했어? 아, 너도 무조건 감싸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엄마 입장도 좀 헤아려봐. 엄마가 사과했다고 다 받아줘야 돼? 아, 내가 한참을 사과했다니까? 걔는 내 무릎이라도 꿇릴 생각인 것 같더라. 넌 네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니?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동안 쌓인 게 많은데 사과 한 번으로 전부 풀릴 거라 생각했어? 그래도 어른이 먼저 손 내미는데 걔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나를 내쫓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엄마, 그냥 좀 기다려요. 넌 그런 애랑 어떻게 사니?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간질이야. 걔는 자기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아주 신이 나 있더라. 엄마가 아무리 내 와이프 흉봐도 난 내 와이프 편이야. 그게 맞는 거야. 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가 며느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난 부부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걔 하는 짓 보니까 이혼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 엄마, 정말 그런 말까지 해야겠어? 너도 네 와이프랑 사는 거 힘들 거 아니야. 엄마가 힘들게 하지. 난 잘 지내고 있었어. 엄마는 우리 사이에 관심 좀 덜 가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관심을 안 갔니? 우리 거리 두고 살자. 진짜 연 끊고 싶다.
너 걔한테 세뇌당한 거야. 네 엄마 미워하라고. 지금 엄마가 하는 말이 가스라이팅이야. 엄마가 내 와이프랑 잘 지냈으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어렵겠네. 에, 너까지 엄마한테 이럴 거야? 넌 왜 네 마누라 말만 듣고 엄마 말은 안 들어? 됐어.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잠시 후. 나 이제는 더 이상 엄마랑 화해하려고 애쓰거나 시댁이랑 잘 지내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당신 할 만큼 했어. 오늘 어머님이 사과한다고 오셨어. 근데 내가 안 받았어. 그럴 만하니까 안 받았겠지.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낯설긴 처음이야. 왜 그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 거야? 당신이 젊었을 때 당했던 걸 나도 똑같이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군대 문화도 아니고 왜 그런 걸 아랫세대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야? 모르겠다. 내가 결혼을 한 게 죄지. 그런 생각하지 마. 당신도 할 만큼 했어. 우리 아이 생겼어. 정말이야? 응, 정말로 아이 생겼어. 아, 너무 기쁘다. 믿기지가 않아. 아무리 미운 어머님이라도 이 소식 알려야겠지?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난 정말로 우리 가족만 생각할래. 엄마는 우리 가정에 도움이 안 돼. 당신 걱정돼서. 당신 마음 약해지지 마. 난 우리 아이 생겼다니까 진짜 내 가정 지켜야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당신만 생각해. 그래도 돼. 오늘 어머님이 무슨 말 하셨어? 나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셨구나. 엄마 안 바뀌어. 계속 우리 사이 이간질할 거야. 어머님 정말 끝까지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당신도 엄마 생각해줄 거 없어. 다음날. 아이 생겼어요. 그게 정말이냐? 근데요 어머님, 이렇게 연락드리는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뭐? 아니 집안에 경사가 생겼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말고 당장 오늘 저녁에 내 아들 데리고 집으로 와라.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어머님한테 정말로 다시는 연락 안 할 거거든요. 우리 화해한 거 아니었어? 저한테는 미안하다 하시고 남편한테는 저희 사이 이간질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지. 어머님은 평생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됐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니. 손주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예의상 아이 생겼다고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갈까? 내가 식사 맛있게 차려주마. 아니요. 절대 오지 마세요. 내 손주도 못 보게 할 거니? 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란 거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며느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 안다. 잘 지내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지낼게요. 이렇게 천하 끊지 말아라. 저는 아들 낳으면 절대 어머님이 하신 행동 며느리한테 안 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안녕히 계세요.